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플레마 이펙터 FC11. 와, 엔빌로프. 얘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사실 사운드가 되게 궁금한 녀석인데. 아, 얘도 진짜 컴팩트하네요. 진짜 작아. 아, 귀여워. 네, 센시티비티라는 이 노브가 딱 하나 이제 큰지막에 딱 들고 Q 값이 있고 이제 톤하고 K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소리가 변형이 될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잘 안 쓰는 엔빌롭 그 페달이라 가지고 사운드가 좀 궁금합니다. 진짜로 노란색 너무 예쁘게 발려 있네요. 네, 150g. 다 뭐 150g, 200g에 다 넘지 않는 컴팩트 사이즈의 플레마 FC 시리즈예요. 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기타 성재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플레마의 엔빌롭. 엔벨롭. 뭐 멋있게 이름이 멋있을 수도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터치와우입니다. 오토와우. 오토와우. 네, 네. 터치와우입니다. 네. 그냥 와우가 필터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네. 그러니까 네. 이 피킹의 감도에 의해서 네. 작동이 되는. 살살 치면 와우가 뒤로 먹고 네. 세게 치면 확 먹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센스티비티라고 네. 그 감도 조절기가 있고요.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감도 없이 네. 되게 그냥 그대로 그냥 워워워워워 그냥 내 생각 같아서는 기타 기타에서도 참 독특한데 밟는 와우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감도 밟는 와우는 느낌. 그냥 부드럽게 어떻게 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자기 피킹에 의해서 그 감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더 반응 속도가 더 빠른데 그렇죠. 이 베이스에다 쓰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기타랑 베이스 다 겸용이고요. 겸용이, 네, 이런 엔빌롭 피터는 보통 다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감도가 세고 뭔가 센시티브한 게 좀 더 그러니까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회로 자체를 아날로그, 순수 아날로그로 시작을 한 회로라서 좀 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좀 듣기 좋게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터치와우 있는데 지금 6년째 한 번도 안 꽂아봤거든요. 오늘 가서 좀 꽂아봐야 되겠네. 이거 들어보시고 네. 가서 좀 비교를 색깔도 비슷해. 아하. 네. 맞아. 엔빌롭 피터 거의 다 뭐 거의 이런, 이렇게 이런 노란색 계열이죠. 희미한 색깔. 파스텔 톤 예, 이런 예, 거잖아요. 예. 네. 자, 그럼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찌개스 그냥 네, 틀어놨고요. 지금 나왔네요. 자, 살살 치면 이렇게 봉투 속에 갇혀 있고 세게 치세요. 되게 부드럽게 네. 소리가 지금 빠져 있고 뭔가 필터가 걸렸는데 뭔가 EQ 값도 네. 조금 더 묻어 있는 느낌이 나서 듣기가 되게 편하네요. 좋은데? 다시 기억을 더듬어. 거칠어요. 네, 거칠어, 아 거칠어요. 네. 더 틱틱 쏘고 네, 네. 더 그 최고 그 맥스로 쳤을 때가 좀 달라요. 아, 그 피가 뜨는 있고, 익도 있고 막 좀 다른데 아. 이건 균일하네요. 그렇죠. 뭔가 네. 이렇게 EQ 값을 좀 잡아놓은 듯한 느낌이고 네. 그리고 여기 센시티비티 이 노브가 많이 가면 네. 많이 열리겠죠? 네, 그냥 봉투 밖에 있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강약 조절을 더 많이 하게끔 되어 있고 네. 얘를 좀 줄이면 더 봉투 안에 무뎌지죠. 예. 무뎌져요. 이렇게 이 정도로 세게 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애들을 정갈하게끔 좀 봉투 안에 담아두는 느낌이 좀 줄였을 때.
세게 쳤을 때만 이제 확확 튀어나오는 사운드. 많이 세게 쳐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나 저는 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려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닫혀 있는 게 멋있죠. 네네네. 좀 더 멋있고 좀 더 뭐 사운드 메이킹을 한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작은 노브는 큐 값이고요. 네, 큐 값 설정도 따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톤 조절 할 수 있고 여기에 대 뭐 디케이입니다. 좋다 이거. 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바이패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되게 좋네요. 예. 험버커로 쳐볼까요? 험버커 아 네 좀 네. 바꿔볼까요? 네. 자 깁슨의 시게스의 네 깁슨의 시게스가 있게요. 마샬입니다. 예뻐 예뻐 예뻐. 오. 드는 거 봐요. 오, 와 예쁘다. 이걸로 사운드 메이킹 하나 충분히 가능하네요. 아 이거 베이... 이 폭이 되게 넓어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면 노브들 작은 노브들 있잖아요. 큐 값이 있고 그리고 톤이 톤 있고요, 디케이가 있잖아요. 큐 값에 대한 거는요. 큐 값을 줄이면 거의 요만큼밖에 안 움직인 거죠. 네, 와우가. 이 파형이나 와우들에 담아놓는 그 폭이 낮아져서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큐값이 넓으면 네.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네. 그래서 그 안에 깊이가 좀 뎁스 네. 느낌이고 네. 좀 더 드라이브감이 좀 더 생긴다고 네. 생각하면 그러니까 힘이 좀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뎁스의 느낌이 강해져서 와우가 보통 요만한데 네, 와우가 폭을 와우가 넓여서 이만해진 거야? 와우 이렇게 되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큐 값을 줄이면 지금 센시티비티를 안 해도 없잖아요. 없어 평평해 평평하잖아요. 큐 값을 올리면 그 깊이의 그 파형이 훨씬 더 심하게 되죠. 그래서 크라이 베이비나 뭐 이런 와우에서도 업그레이드된 큐값 설정이 옆에 있어요. 가면은 그 폭을 훨씬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노브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톤은 이 와우 내에서 오, 큐값이 너무 높아. 네. 네. 그래서 톤은 이 와우 내에서 와우의 톤 설정이 와우가 나왔을 때 톤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음보다는. 근데 지금 이거는 가장 낮은 톤이고요. 톤을 높이면 그 와우 값이 봉투에 들어가는 그 사운드마저도 밝게 열려서 사실 생톤의 그 피크 치는 음하고 별 차이가 없게 들리긴 하지만 네. 사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그 톤 자체가 높아진 열려진 거예요. 거예요. 네. 네. 어우. 그러니까 큐 값하고는 다른 네. 거죠. 어우 많이 세네요. 하고 DK 값을 자 지금 최저로 해놨고요. 최고로 해놨고요. 얘는 이걸 이게 와우
릴리즈야 릴리즈. 올리면 오. 자, DK 값은요 파형이 이렇게 와우의 파형이 생겼을 때 그 네. 파형의 폭이 넓어졌나? DK 값을 많이 주면요 얘가 이렇게 넓어지는 우와. 거고요. DK 값 적게 주면은 이게 와우가 와우 이렇게 되고 DK 값 넓어지면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빠지는 예. 그 파형의 와우의, 길이를 예. 길게 빼는 값인데 근데 사실 저는 DK 값을 이렇게 많이 안 만지고 하는 게 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요. 진짜 미세한 차이이기도 하고 네. 항상 DK 값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의 사운드적인 변화가 많이 이렇게 체감하지는 못해서 이게 천천히 한번 해보면 될게요. 이렇게 하면 와우 이렇게 되고 또 늘리면 한참 있죠 좀. 이 정도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잘 안 쓰죠. 한 중간쯤에다 놓고 왜냐면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서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길이라서 네. 너무 그래서 DK 값은 뭐 적당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와우에서 있는 DK 값을 짧게 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더 아 이건 와우다라고 딱 보여줄 때는 DK 네. 값을 이렇게 미니멈으로 예. 해놓고 해주시면 짧게 그 치고 나오는 파형의 길이를 네. 확연히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써야 돼. 맞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노브가 다 각기 디테일하게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값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세 개를 조합을 진짜 잘하면요 확 역변하는 사운드를 하는 거. 지금 한 번만 해볼게요. 네. Q값 줄이고요. Q값을 완전 올리고 톤을 좀 이 정도로 해놓고 그리고 DK값을 완전 줄이면. 이 끊어치는데도 또 와우가 먹어. 오. 이게 치킨 사운드. 그러면 이거를 아예 릴리즈를 다 네, 풀어버리면 와우 이게 진짜 와우네. 그냥 와우가 살짝 묻어 있구나. 그냥 켜놓고 그러면 생통하고 약간의 그 감싸주는 듯한 네. 느낌이 있는데 와우를 켜놓는지 잘 모르는 느낌. 근데 이거 사운드 톤 메이킹 잘했다. 네. 뭐 이런 느낌 정도? 네. 물결 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그냥 사실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와우라고 생각 안 하고 네.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워낙 미디적으로나 내가 내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점적인 그런 음악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새롭게 이 페달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한 줄평 주시죠. 이게 근데 그 활용 빈도수가 좀 적죠. 이걸 하루 종일 그래서 그냥 켜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운드 메이킹으로 사운드 메이킹으로 그냥 이거를 샀는데 이거를 21세기 음악은 개성이니까 그렇지. 내 사운드를 만드는 거니까요. 네. 빈도수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제. 가격이 있죠. 얼마요? 58,000원. 아이 싸다 이거. 자, 가성비 점수가 있겠네. 네, 가성비 점수가 크게 들어가겠죠. 아, 극단적인 색조 화장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 그럼 그럼 저도 비슷하게 될까? 한 명 드릴게요. 비비크림. 오, 좀 그 비비크림인데 좀 극단적이야 약간. 극단적인 예, 비비크림. 예. 와, 이거 묻혀가지고 커버하기가 생톤보다 클린보다. 오, 뭔가 발라놨잖아요? 몽글몽글 예쁜 생각하겠지. 이 페이저가 걸린 건가? 네. 약간 플랜저인가? 엔빌로 네. 필터다 이놈들아 막 이렇게 좋네 이거. 네. 자 안주평도 드렸고요. 58,000 이거 가성비를 엔빌로 필터 몇 대 몇? 9점. 8점. 오. 저는 21세기 네, 음악을 좋아하셔서 사운드 메이킹을 위해 9.0 저는 그냥
오리지널 터치 와우로 해서 8점. 아, 그렇지. 생각의 전환에 네. 대한 값이 그 네. 점수가 달라지네요. 네. 네. 저는 아직도 그 간이 콩알만 해서 이걸 켜놓고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다 켜놔요, 그냥 다. 네, 아 오늘 오토 와우 네, 엠빌로 플레마에서 나온 엠빌로 필터와 함께 해봤고요. 자주는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은 좀 여러 방면으로 좀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멋진 기회와 또 함께 해볼 거고요. 습하고 장마철이기도 금방 올 금방 수도 있잖아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